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내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해라라고 이렇게 이태원 그 참사 분향소가 이렇게 그저 역출구 앞에 있죠? 예.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철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상권이 다 죽어버려 갖고 이태원에서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다 죽을 듯.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태원이 상징하는 그게 이제 참사 이후로 너무나도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또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사람들 좀 바글바글 하긴 하지만, 참사, 이제 그, 저, 추모의 물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철거를 안 하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태원 그 참사 유족분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향소를 철거한다면 휘발유를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서울시가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휘발유를 준비해 놓고 그 자리에 전부 아이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유가족 대표님이신데요. 이제는 좀, 그니까 뭐 남의 일이라고 제가 참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젠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 이태원 참사 이후로 계속 시간이 멈춰버린 거죠, 이분들은.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발의 사유, 그리고 또 이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형태로 또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 좀 추스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예. 그 영상도 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쇼츠로 봤었는데, 이게 진짜 여러 방면으로 봐야 돼. 이 사고를. 뭐냐면은,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이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이건 되게 안타까운 그거고, 그 상인분께서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가? 이거 아니야. 그 영상 보셨나요? 그 쇼츠로 봤었던 것 같은데, 상인분이 나와갖고 우리도 죽겠다고. 이제 좀 이태원 상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냐고 하면서 맨 위에야?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떤 아저씨였어. 어떤 아저씨였거든. 우리 카페에서 봤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그만들 하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한 그 부분이 있어. 이것도 아니고. 넘어갑시다. 예, 뭐. 그래, 그러니까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자,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잘된 것 같다. 요금 오르고 손님 뚜껑 꼈다는 택시업계 근황. 택시 요금 엄청 올랐잖아요. 11시부터 3시까지. 원래는 할증이 12시부터 4시까지잖아요. 근데 11시부터 이제 3시로 바뀌고 나서부터 택시 타는 곳에 손님들이 이제 택시 자체를 안 타요. 너무 비싸니까. 할증이 엄청나다. 이 정도면 계속 타실 수 있겠어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버스고 뭐고 다 끊길 수 있잖아요. 끊기기 전에 빨리 퇴근하는 방향으로. 택시비가 겁나서 울면서 대안 찾고 있는 이제 사람들. 이제 기자가, 취재하는 기자가 직접 타봤어. 22시에 심야 할증 20% 붙어서 할증 40% 6,700원. 저라면 안 탈 것 같아요. 저도 안 타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대중이란 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지. 약간 프리미엄 서비스 같다고. 불금인데도 이제 비싸가지고 택시 타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루 수입이 3만원, 4만원 정도인데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택시비가 올랐을 때. 근데 막상 필드 나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줄었나요? 네. 기자에게 수익을 물어보니 오히려 줄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댓글이 이래요. 비싼 만큼 응대가 좋거나 쾌적해지거나 청결한 대중교통도 아니고 택시만 잡았다 하면 풀악셀에 깔짝 브레이킹으로 멀미만 오지게 나고 씻지도 않고 담배 쪘네 풀풀 풍기면서 돈은 돈대로 비싸게 내고 누가 선뜻 하려고 할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는 택시 탈 때 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제 뭐 역으로 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제 좀 멀리 가는 거를 이제 선호하시는 기사님들이 있어. 근데 급해가지고 잡아도 안 잡히길래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한 뭐 5천원, 5천원에서 6천원 거리 가는데 노발대발을 하는 거야. 아주 짜증을 내고 에이씨 막 이러면서. 왜냐면은 택시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출근길, 퇴근길이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니까,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한가할 때나 그런 거리를 가고 싶다 이거지. 손님들 가려받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짧은 거리 가면 괜히 죄송하고 막 그래.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바이크 탈 수도 없고, 차도 운전하기가 그래가지고 뭐 가까운 영화관을 가는데도 택시 잡아가 갈라 그러는데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막 괜히 그렇더라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왜 죄송해. 그 택시 타면은 진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이 그거야. 미안해하면 안 돼. 당연한 권리지, 그지? 인터넷 보컬 트레이너 레전드. 아, 이 아저씨. 예. 네. 비난하지 마세요. 예. 네. 이분 좀 유명해.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부르는 것과는 또 이제 그게 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부르기도 하겠지라는 그런 편견이 또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잘 부르시지는 못하는데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코트야, 이 아저씨 누가 자꾸 뒤에서 부르는지 뒤돌아보심. 근데 진짜 나는 정말 보컬 트레이너로서 최고의 그 어떻게 보면은 갖춰야 될 소양은 내가 설명하는 소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나도 못 내는 소리를 남에게 가르쳐 준다? 이게 약간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적어도 그런 소리를 좀 낼 줄 알아야 그 소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분은 저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가성 같은 목소리를 좀 더 진성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 일단 우리 입을 여시고 입 안에 큰 파조알 같은 거 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호흡을 이렇게 빼시면 소리를 내시는데 소리를 낼 때 배가 같이 움직여지는지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제대로 하셔. 이 보컬 트레이너 판들도 이게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유튜브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쇼츠에 많이 뜨는 거 여러분도 봤죠. 릴스라든지 뭐. 처음에 베이스가 이랬는데 비포 앤 애프터 보여주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좀 막말로 말씀드리자면 그 실용음악 보컬 트레이너 판들이 너무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서로 비난해, 서로 부정해, 서로를 부정해. 괜히 다른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네가 결국은 그거거든. 선택권은 그걸 이제 그 배우는 사람에 달려 있어. 근데 저 판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더러워졌어요. 이거는 이제 보컬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반가성이란 소리가 있다고 하면은 반가성이란 소리는 없습니다. 어디서 믹스 보이스 뭐 들었다고 해가지고 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성대 상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 같은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다른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믿지 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저 보컬 트레이너 판이 아주 썩었고 문드러졌어. 더러워졌어요. 예. 정보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소리에 대한 이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화 됐어. 예전에는 기독교가 어땠어요? 예.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수많은 목사님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갖고 그 신자들에게 다르게 알려주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단 말이지. 그럼 뭘 보고 배워야 되느냐? 이미 교과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 톤이랑 맞는 그런 가수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계속 듣고 따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선생이 누군지 알아요? 녹음기야. 예, 녹음을 해야 돼. 집에다가 간단하게 홈레코딩 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 내가 노래를 불러보고 내가 들어봐야 돼. 예. 그게 가장 좋다. 근데 이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맛이 가버린 거야. 단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노래를 올려갖고 뭐 지적, 피드백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노래 들어줄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면 되는 거지.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줍잖은 뭐 무슨 뭐 보컬 트레이너들 영상 그 사람들이 어디 학교에 나오고 어떤 커리큘럼을 거쳤는지도 모르고 그저 예 뭐 소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내가 약간 공감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갖다 부적정 따라하면 안 돼.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어휘력이 심각하다라는 커뮤니티 논란에 김구라 일침. 구라철 제가 또 저 구독해놓고 있는 그 저 유튜브 채널인데
요즘 MZ세대들은 어이가 심각해요. 자료 주고 3명일까지 하라니까 네이버 검색하고 있네. 에휴, 이런 기본적인 소양도 없으면. 3명일 뭐야, 3명일. 내가 보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남 트집 잡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3명일 이거 안 사람 있어요? 글피? 내일, 내일 모레 글피 이거? 3일 뒤라고 하면 되잖아. 한자로 말하는 거죠. 3명일 뒤에. 어르신들도 잘 안 쓰는 말이다. 맞아. 말을 잘하는 거는 어려운 말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서 듣기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래. 진짜 오히려 막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표현 같은 거를 많이 쓴대. 오히려 그럼 코트는 아니네? 아니 내가 뭐 어렵게 표현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그 나 솔직히 말 잘하죠. 객관적으로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을 잘하는 거에 비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좀 약간 말 잘하는 척 하려고 지랄발광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이제 그 행실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그게 약간 정당성 부여가 좀 덜 돼서 그런 거지 말을 잘하는 편이긴 하죠. 예. 어휘도 좋은 편이고. 예.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3명일 이런 거 쓰는 거 봤어요. 3명일 이 표현 쓰는 거는 저도 김구라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개새끼지. 어? 3일 뒤를 3명일이라고 한 사람이 어딨냐고. 팩트지 진짜. 3명일은 진짜. 아니 사자성어 좀 쓰고. 아니 뭐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어요. 사상누각. 예? 모래 위에 탑을 쌓으면 나중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똑한 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예? 그냥 좀 약간의 기교를 부린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 3명일은 싸대기 맞을 소리죠. 아니다. 집에 보일러 뜨니까 보일러 켜니까 진짜 훈훈하네 집이. 맞지 랄프야? 개 따뜻하네. 이래서 보일러를 트는구나. 겨울 오고 나서 처음으로 보일러 틀었어요. 기가 막히네. 이 집안이 훈훈해지네요. 야, 한겨울이 돼도 저희 집은 가스비가 16,000원을 올라가질 않거든요. 야, 좋네. 훈훈해지네. 이제 꺼. 맛만 봐. 가스는 맛만 보는 거야.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은 예, 그 저 가스비 살살 녹아요. 온수는 그러니까 그 겨울철에 보일러 관리하는 꿀팁이 있다더만 보니까 외출로 해놓으면 안 된대요. 외출로 해놓으면은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일정 온도에서 떨어지면 계속 보일러 떼가지고 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일러비가 많이 나오는 거래. 예. 아예 차라리 온수로 해놓는 게 나처럼. 나는 360을 온수야. 틀어놓고 한 겨울철이면은 한 3-40초 정도 물 틀어놓고 있으면 이제 뜨거운 물 나올 때 그때 아주 나노 컨트롤러 살짝 조절해가지고 아주 적당한 온도를 찾아. 근데 그것조차도 귀찮아. 그래서 대가리를 샤브샤브화 해요. 예. 대가리 대 이제 뭐 김 모락모락 난 뜨거운 물 갖다 상남자, 나 같은 상남자들은 오히려 기름기, 머리 두피 기름기 제거한다고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샤브샤브 한번 해줘요. 예. 모공 다 열리겠죠? 머리털 빠지겠죠? 오히려 좋아. 예. 자연의 순환이야. 저는 머리 심거나 그런 하남자 같은, 아, 하남자라고 하면 좀 약간 비하가 되겠다. 예. 머리를 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일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이제 두피 염색을 하겠죠. 예. 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예. 구준여자 아저씨처럼.
그 나노 컨트롤 하는 게 졸라에 좀 시간 걸리고 좀 짜증 나더라고. 예. 그냥 차라리 뜨거운 물 한번 싹 헹궈버리고 그게 낫지. 어, 머리 기름기도 없어지고. 침착맨님도 그랬는데 막상 머리털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약 먹는다고. 근데 나는 인터넷에서 그 글을 보고 나서 그냥 이제 머리털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뭐냐면 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길거리 탈모약 있다는 게 아무 필요 없는 이유. 길거리 있는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이나 자기관리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노숙자잖아. 어, 노숙자들 머리 빽빽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 씻고 하는데도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렇게 더럽게 사는데도 머리털 많은 거 봐봐라. 아무리 관리해도 안 된다. 결국은 유전이다. 근데 그 말에 크게 감명받았어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늦추려고 되게 뭐 많은 노력을 하고 막 이제 뭐 어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국은 어 유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마음이 편해지더라도 편해지더라고. 예. 머리가 특히 그래요. 왜냐면 피부 같은 경우는 진짜 후천적으로 살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곰보 피부 연예인 누구 있었어요? 임창정님. 장난 아니었거든 옛날에. 근데 피부과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피부 엄청 좋아졌잖아. 예. 조금씩 한꺼풀 벗겨내고 다시 자르면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가지고 여드름이 있는 그 층의 피부를 드러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없애버리는 거지. 돈은 무지하게 들어가요. 예. 돈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피부는 그게 대. 근데 어떻게 내가 해볼 수가 없는 게 바로 대가리야. 머리. 예.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심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계속 관리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느니 그냥 빠진 채로 사는 게 맞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빨도 고치고 피부도 고치고 키도 늘리고 다 할 수 있잖아. 얼굴도 바꾸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웬만하면 떨어진 팔도 붙일 수 있어.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어. 근데 날아간 머리는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의학이 결국은 정복할 수 없는 분야다. 그러니까 이만큼 나약해. 그럼 뭐야? 결국은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게 가장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모약 안 먹어요. 어, 프로페시아 먹다 끊었어. 귀찮아서. 매일 하나씩 먹는 것도 그렇고, 예. 지지 않을래. 예. 갈라면 가라. 갈 테면 호주야. 가라. 태훈아, 얼마 전에 생물체 노화 스위치 발견해서 실험쥐가 다시 젊어지는 거 성공했다. 그런 실험 특. 결국 상용화 안 됨. 말뿐임. 항상 호들갑만 떠. 어. 뭐 사이언스 뭐 과학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어? 시사 매거진 같은 거 막 보다 보면은 뭐 인간 뭐 쥐를 통해서 실험 성공했네. 어쩌네. 비만 치료제가 개발이 됐네. 암 치료제가 개발이 됐네. 어쩌고저쩌고 지랄을 해도 결국은 우리 실생활에 와닿질 않잖아. 그런 거야. 맨날 쥐에서 끝남. 어. 쥐만 혜택 다 받네. 생물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님? 쥐만 혜택 다 받아. 키 크는 약이 어딨어요? 키 크는 약이 어딨어? 칼슘 성분이 들어있다고 키 크는 약이라고 과대광고하는 거지. 키 크는 약 같은 거 막 SNS에서 그런 바이럴 마케팅하는 그런 광고, 허접한 그 광고 영상에 혹해가지고 그런 거 사먹는 거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칼슘 많이 먹는다고 키가 자라느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꼭 키 크는 약이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성장 호르몬 주사는 인정을 하고. 예. 현재 뽐뿌에서 난리 난 온라인으로 주문한 육회 대란. 이거는 맛이 갔는데요? 어, 약간 선도가 떨어진 고기 색깔이 이제 갈색 빛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는 변하고 있다는 거야. 상하고 상해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무슨 주제인지 딱 알겠다. 키친 타월, 예. 키친 타월에다가 저 일회용 장갑 싸온 거 보니까 또 이런 거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예, 집에서 먹으려고 했나 보네. 아닌가? 뭐에 대한 이야기지? 구토, 설사, 발열, 몸살 한두 명이 아닌데 생각보다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이 정도면 뉴스에 나오고 크게 난리 나야 될 것 같은데요. 뭔데? 소고기 육회로 인한 식중독으로 5명이 사망했다. 먹고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속출하는 중. 그래, 이런 거 육회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개류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선도가 떨어진다는 거, 이건 거의 썩은 고기에 가까워요. 예.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코모도 도마뱀이 그냥 소고기 그죠 소 우둔살 한번 물었다가 놔준 거네. 예, 얼마나 이게 저 위험한데요. 독이에요, 독 이거. 야, 이 정도의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좀 너무 좀 상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조개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개 구이 먹다가 탈 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냄새가 일단 이상하다 그럼 바로 뱉어버려야 돼. 바로 노로바이스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냥 앞뒤로 그냥 질질 싸요. 조심해야 됩니다. 윤병호 율마 결국 징역 4년 때려 맞았네요. 참 미친놈의 새끼야 율마도. 아니 자기 그 뭔 딕이었지? 얘네 그 같이 활동하던 그 크루 이름이? 이 나이 또래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크루로 알고 있었는데. 예, 디키드 멤버가 누구누구 있었죠? 윤병호 그리고 누구였죠? 그 양홍원, 이수린 이렇게 있었잖아. 이수린 지금 잘 됐고 양홍원 잘 됐는데 윤병호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네. 예. 이 친구가 근데 좀 화가 절제가 안 되고 약간 토크온하는 약간 토크온에 화 많고 패드립 많이 치는 사람의 이미지가 난 항상 윤병호가 떠오르더라. 뭔가 느낌이 그래. 이 새끼는 항상 화가 많이 나 있어. 현실에서 토크하는 새끼야 바로 이 새끼야. 갱스터 호소인. 굉장히 감정적이고 결국은 4년을 때려 맞았네. 아, 안 그래도 저 우리나라 약물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예. 펜타닐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난리인데. 예, 한번 손댔다가 인생 개작살 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돈 스파이크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왜 돈 스파이크가 나오냐. 일만은 4년을 받고 재범하고 집행유예 받은 돈 스파이크는 뭐냐. 판사가 돈 받았냐. 돈 스파이크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죠. 좀 비싼 변호사를 썼나 보지. 윤병호는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결국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인생, 잃을 것 없는 인생이 인생을 너무 막 살았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4년형을 받았어. 4년을 선고받은 거야.
유통한 놈은 집행유예고, 음주운전에 경찰 폭행해도 집행유예고, 백업 쓰면은 자백해도 4년이고, 리얼 법 앞에서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건 다 거짓이냐? 실형 4년은 굉장히 빡셉니다, 여러분들. 실형 4년은,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물론 그 안에서 좀 약간 모범수로 좀, 어? 하고 그러면은 좀 감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야, 4년은 개빡세지. 이별 이슈가 참 많네요. 예. 그만큼 근데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응원해 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죄송한 건 아니잖아. 남녀가 만나다가 이런 어떤 그 이별을 겪을 때는 죄송한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원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뭐 지 혼자서 막 상상임신해가지고 막 어? 망상에 나래를 펼쳐서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하면서 막 의미심장한 무슨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막 가지치고 그래가지고 의미심장하게 뭐가 있었고 저가 저쨌고 저쨌고 분석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예, 골아프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시는 분, 이제 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 서로 좀 미래를 위해서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다시 전으로 돌아갔고, 예, 편한 오빠 동생, 그리고 동료 BJ로 남기로 했어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도 이해가요. 이제 좀 버려놓은 게 워낙 많아갖고 야 그럼 뭐 이건 어떡할 거야. 야 니가 그럼 그렇게 해놓겠던 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 정리를 드리자면 예 이별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은 예 그런 거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 뭐랄까요 그 우리의 선택에 대한 존중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응원도 그렇고 내 일할 줄 알았다 충돌도 마찬가지고 예, 막 분석 충돌도 마찬가지고 그냥 예, 선택에 대한 존중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죠? 내가 오늘 방송하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언급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왜냐면은 계속 물어보거나 몰랐던 분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런 거라서.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방제 써놓는 건 어그로지. 경솔한 짓 이제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 그런 그 뭐 방제로 남겨놓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예의가 아니죠.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수 김민석이 지우고 싶은 과거. 그만해. 아이고 그 저기 멜로망스 김민석님이 예전에 그 코트스타K라는 그 아프리카 그 저 예전에 예. 저 양지 시절 때 예, 그 컨텐츠 참여하셨었어요. 이분이 김민성님이고요. 서울예대 시절입니다. 그 저 멜로망스 그분이 야 저 때 목소리 더 미성이었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코트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승우 아빠 얘기가 뭔가요?
아, 뭐 승우 아빠님 얘기는 뭐 제가 남의 불행 삼아 남의 불행을 나의 뭐 저 양분 삼아 가지고 컨텐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미 접근하는 것부터가 그런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디겠습니다. 네, 볼게요, 볼게요. 아, 뭐냐면 그거예요. 네, 선배님. 내가 직원인가 그럼 오늘? 일단 공고는 냈나요? 공고요? 네. 공고 냈죠. 수빙수님이죠. 당근. 왜? 아니 당근에다가 내면 중고들만 들어오겠지. 원래 당근에 많이 내요. 요즘 그 경력자들이 당근에 많잖아요. 미쳤나봐요. 미쳤나봐요. 아, 시청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내시고 예. 사람이 안 구해지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일하는 시간이 빡세거나 급여가 작거나. 어, 급여 안 작은데. 급여 하나도 안 작은데. 급여는 안 작아요? 네. 본인 생각 아니에요? 네. 요즘 뭐 당근마켓으로 구인구직을 하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또 당근마켓이 뭐 이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당근마켓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예, 중고나라는 써봤어도 요즘 중고나라보다도 당근마켓을 더 많이 쓴다고 하기도 하더라고. 예, 어쨌건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이 승우 아빠님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승우 아빠님 당근에서도 알바 구할 수 있어요. 동네 기반 빠른 매칭으로 벌써 많은 사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키친 마이아르로 2호점을 낸다면 당근 알바를 이용해 보세요. 속닥 속닥. 당근 마켓은 알바를 구하는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깨알 어떤 그 어필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다음 날 승우 아빠님께서 이 댓글을 언급을 합니다. CCTV 어디 거냐고 나 잘 모르겠어 이거 어디 거야? 28초부터? 예. 나 거기서 당근 마켓에서 댓글 달았더라. 무료 광고하지 마세요 진짜 양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드립이야. 여기까지 드립이야. 난 드립이라고 생각해. 예. 자 이거 뭐 누름표 치면서 헉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드립이지. 드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자 빨리 대싹 해버려야겠다.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너스레 떨면서.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제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근 관계자님. 근데 여기서부터 진지해지는 거지. 대싹 해버려야겠다. 아 무료 광고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너스레. 근데 여기 내가 좋은 뜻을 한 얘기 아닙니다 하고 이제 선을 긋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논란 포인트야. 난 별로 논란이라고 생각 안 해. 당근에서 이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의 그 고리타분한 상식으로는 당근마켓에서 구인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폭력에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왠지 사람도 중고 같잖아요. 당근에서 하면은 뭐 그런 느낌. 뭐 사람이 다 중고긴 하지만. 신제품은 새로 나온 애들밖에 없겠지. 중고긴 하지. 나도 중고고, 여러분도 중고고, 그죠? 어디서 한 번씩 일했으면 다 중고인가? 경력직이 중고야, 사실은? 그런 느낌인가? 당근이랑은 콜라보 못하겠네. 야, 우리 팀장님이 이런 거 싫어하는데. 기업이랑 척지고 이런 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당근이. 당근이랑 콜라보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겠다. 식재료를 중고로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냥 뭐 우리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하죠, 그럼. 근데 내가 사장이라도 당근마켓에 공고 올렸다가 뭐하는 새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꼬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유튜버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심이 중요한 직업이니까. 솔직히 말이 좀 세서 그렇지 당근에다 구인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할 것 같다. 여러 사람 구해보고 픽해야지 왜 굳이 좁은 플랫폼에서 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에 대한 이야기야. 승우 아빠님은 내가 저번에 뭐
대단히 뭐 내가 승우 아빠님 빨아적게 봤자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같은 동료 뭐 이렇게 같은 그 저 직종에 있다 그래가지고 어 더 뭐 대형 유튜버니까 존중한다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저 사람의 말로만 봤을 때는 정통에 대한 이야기야. 정통 그 뭐냐면은 구인 구직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은 알바몬이나 뭐 이런 그런 정통적인 것에다가 공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수빙수님이 내가 지금 보니까 뭐 가게를 차렸나 봐. 근데 그걸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 알바는 저 쓰기로 했냐. 네, 저 당근마켓 올렸어요. 이래버리니까 약간 좀 수빙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뭐 도대체 저 상황을 다 모르겠어. 이것만 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수빙수님이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좀 승우 아빠님께서 내 생각이야. 굉장히 좀 어리숙해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답답해갖고 한마디 하다 보니까 한마디를 하는 게 이제 좀 커진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요식업에 대한 저분이 굉장히 그 지식이 넓잖아. 깊잖아. 조예가 있잖아. 또 그 에드워드 셰프님인가? 에드워드 건 셰프님인가? 그 밑에 있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요식업에 대한 어떤 확실히 좀 그게 이제 그 전문가야.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수빙수님이 저거를 이제 차려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여기에 좀 멘토로 왔을 때 답답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왜 당근마켓에다 그걸 올려요. 예, 안 그래도 하는 것도 더럽게 못하는데 왜 당근마켓에 올립니까? 하나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까지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방송이라는 걸 망각하고. 수빙수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되게 답답하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 존나 열받게 만든 스타일인가 봐.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느낌이. 감정이 들어간 게 실책이었던 거지. 그리고 정통에 대한 이야기는 알바몬, 알바 천국 맞냐? 그 뭐 이런 데서 이제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박혀 있는 건데 갑자기 당근마켓이 나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하는 거 하나하나가 뭔가 다 어리숙해갖고 막 열받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수빙수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승우 아빠님께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약간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코트야 저거 하나만 보고 그런 판단을 한다고 공감 능력이 발휘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당근마켓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빙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그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근마켓을 나도 모르게 비하해버린 거지. 뭐 안 되는 건 없어. 근데 좀 정통적인 방법을 쓰라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 본인 이제 개인 방송에서 예. 사람도 중고 같잖아. 당근마켓에서 하면은 예.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약간 좀 뭔가 당근마켓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얘기 같아. 예.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이제 드립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당근마켓에서 구인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승우 아빠님의 그 주장인데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승우 아빠님의 생각인 거고 요즘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당근마켓 사람 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나 봐요. 예, 당근마켓이 그런 쪽으로도 쓰이고 있나 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던 거지. 승우 아빠님도 당근마켓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승우 아빠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거지. 근데 당근마켓에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예.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수빙수님이 개답답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식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일반인이었으면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니 당근마켓 사람을 왜 써? 아니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이라는 데가 있고 저기 한 건데
당근마켓에다 그렇게 그 올리면 그거 안 되지. 그 좀 이상한 쪽으로 가시네. 이렇게 짜증낼 수도 있는 거야.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그러나 100만 넘는 유튜버가 할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공 비행을 하고 있고 높이 아주 올라가 있는 사람은 추락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그런 것처럼 말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지. 사람은 여러 면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단면만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거나 착한 면이 있으면 더러운 부분도 있고 또 추접스러운 부분도 있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야비한 부분도 있고 여러 면이 있는 거야. 사람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또 시각이 다르게 보이긴 하겠죠. 뭐 하나 있으면 그냥 물어뜯으면서 막 그냥 지랄지랄하는 이 상황이 그냥 젖같아서 그런 거야. 왜들 그러고 살아. 그리고 저런 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 곡을 쓴 뻑가이 씨벌년 봐봐. 개병신 새끼. 난 그런 새끼들이 더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해. 지가 뭔데 그걸 갖다가 뭐 렉카지를 하고 그지랄병 하고 있어. 도라이 같은 새끼가. 지 면상도 못 가는 조병신 새끼가. 아니 팩트 아니야? 응? 렉카지를 하려면 면상을 까고 해야지. 씨벌년이. 그런 새끼들이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 줄타기 하면서 혐오 부추기고 증오심 부추기는 새끼들. 죽어야 돼 그런 새끼들이. 그게 팩트야. 넘어갈게요. 이거 말하려고 어그로 끌었다. 빌드업 하기 존나 힘드네. 뻑가 얘기하려고 어그로 끌었다. 관심 없어. 승우 아빠님도 그러거나 말거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어디까지 봤죠? 코피야, 뻑가 파이팅. 어디까지 봤죠? 송우 아빠님 전에 랄프 씨. 뭐 하십니까? 이건 검색해서 본 거고. 랄프 씨 뭐 하세요? 주무세요? 그 전에 뭐 했지 여러분들? 뻑 저기 뭐야 뻑가 뭐 저 이거 그 아 뻑가래 그 승우 아빠님 얘기하기 전에 어? 유전 얘기했어요. 우주선? 유전. 예. 탈모 얘기하고. 어디 페이지였어? 너무 많다. 내가 승우 아빠님 검색하기 전에 뭐 어떤 장면이었어? 아 이게 모바일로 보다 보니까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이 그냥 계속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를 읽어주는 방식이라서. 탈모? 탈모 얘기했었어. 유전 얘기. 탈모 얘기? 아 돈스파 아 윤병호 얘기였어. 맞지? 그래 윤병호 직업 저 징역 4년이었어.
오케이. 오타니가 264 데드리프트? 미쳤다. 힘도 엄청 세네, 오타니. 예. 그 야구계에서 동아시아권에서 나온 그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중에서도 진짜 좋은 성적 내고 있는 예. 야구계의 손흥민이랄까요? 손흥민으로 비유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야구계에서는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메시급이다. 손에 꼽히는, 예, 좀 더 클라스 높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공포의 한입충 겁목상어 생긴 게 좀 무섭게 생겼네. 야,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에일리언이라든지 이런 그 SF 그 크리처물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쉬메어에서 아이디어를 좀 따온 게 아닐까? 그 막 그로테스크한 그런 막 괴물들 디자인을 이런 거에서 좀 따온 것 같아. 졸라 징그럽게 생겼네. 겁목상어. 심해에서 서식하는 평균 50cm 정도의 작은 상어다. 해외에선 쿠키커터라고 한다. 이놈들의 이빨 턱구조가 매우 특이함. 미쳤다. 갈아버리네 그냥. 식습관이 아주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발달했다. 이 한입충 상어가 참치 옆구리를 물었는데 이렇게 파여요. 살 자체를 파버려.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 뜨듯이 싹 파간대. 공포의 한입충 존나 무섭네. 예, 이렇게 빵 꼬낸대. 한입 냠 하고 런 때리는 거야. 몸 길이도 50cm 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날래겠어. 야, 이거 살 다시 돋으려면은 오래 걸리겠다. 공포의 한입충. 근데 이 새끼들이 딱 한 입만 먹고 쨘대. 덕분에 어선들은 잡은 물고기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덕분에 매우 싫어한대. 이 새끼들은 한입충답게 고래든 뭐든 일단 한 입씩 물고 감. 70-80년대 미국에선 잠수함에 약한 고무 부분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해서 유리로 코팅까지 했다고. 마지막에는 왜 두 번 뜯겼노? 그러네, 얘 두 입 뜯겼네. 한입충 두 마리가 달라붙었네. 야, 씨, 아팠겠다. 진짜 아팠겠다. 근데 얘네들 불쌍한 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데 손이 안 닿잖아. 그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자기 몸뚱아리로 여기를 못 보니까 인간도 등을 못 보잖아, 스스로. 거울이 있으니까 등도 볼 수 있고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등을 찍어갖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기 등을 등판을. 예, 안타깝네. 코트네 이런데. 아, 여러분들은 등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 등을 어떻게 봐? 캣맘들의 이중성에 대해 알아보자. 아니 씨발 소름 끼쳐. 미쳤다. 뭐야?
존나 소름 끼치네. 뭐야 얘는? 뭐야? 코, 입, 눈, 눈이 상당히 위로 갔네. 어. 토끼도 아닌데 고양이인데 분명히. 어, 뭐야 대체? 아, 캣맘들의 이중성이라는 거는 집에서 자기가 이제 집사로서 키우고 있는 애들의 애들은 죄다 품종묘야. 뭐 어? 근데 밖에서 애들 야외에서 관리해 주는 애들은 어, 그 코리안 숏헤어 라고 막 부른다더만. 네, 이런 고양이들 그러니까 잡고양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이게 뭐 무슨 시베리아 숲이냐? 먼 숲 고양인데 어 터키시 앙고라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어 고양이 중에 제일 이쁘다고 하는 애가 무슨 노르웨이 숲 고양이라 그러더만. 예 네, 맞죠. 근데 잠깐. 자기가 키우는 상태는 전부 품종묘인데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가 캣맘 모토 아니었을까? 품종묘 네 마리를 운 좋게 줍기라도 한 걸까? 어 자기는 이제 샵 가가지고 이런 품종묘들 보기만 해도 이쁜 애들을 데려와서 집에다가 키우고 어 캣맘답게 입양 홍보에다 열심이다. 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운 애들이나 이렇게 좀 뭔가 좀 못생긴 애들은 입양 보낸다. 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어 이제 자기는 샀다. 근데 이런 마인드가 장착되기 전에 사버린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 어 태어날 때부터 캣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지.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키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캣맘이 돼버린 거지. 어 그럴 수도 있죠. 눈만 마주쳐도 3대 복을 가져다 준다는데 왜 본인이 입양하지 않는 걸까? 타인에게 복까지 양보하는 마음씨가 감동적이다. 심각한 아무튼 이렇게 팬 후원 요청까지도 할 정도로 캣맘 활동에 진심인 모습. 후원 요청에서 빠질 수 없는 감성 마케팅 능력 또한 발군이다. 정상 아이들과 다르지 않는데 이 아이만이라도 입양시킬 수 없을까? 입양할 수 없었을까? 이 사람은 이미 네 마리가 키우고 있으니 여력이 부족한 걸까? 생각지도 않게 집에서 다섯째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품종묘로. 야 이 씨발년 엄마라며 도대체 집에 안 들여보내주는 건데. 그런 모순을 이겨내는 게 캣맘이란다. 그래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보살피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 이런 모순적인 캣맘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거북이 자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보네. 야 주말에 낮잠 때리네 바다에서. 이러다 한입총 나타나면 어떡하냐? 뭐가지 댕강 썰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거북이는 막 크게 사냥당할 위험이 없긴 할 것 같아. 왜냐면 갑주를 두르고 있잖아 이미. 예 그리고 숨을 수 있잖아. 단단한 갑주가 있기 때문에. 예.
실화야? 아니지. 아니지 여러분들 이거. 아 짜증 존나 난다 진짜. 이거 포스터야. 공군 군사 경찰단 같은 데서 그 공군 군사 경찰단이란 곳에서 21년 사고 예방 창작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색종이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가해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빌드업을 한다고? 야. 이거 해외 토픽에 나가면 진짜 우리나라 개같이 능욕할 듯? 진짜로? 코트야. 2021년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진행한 사고 예방 창작 공모전에 입선된 포스터라고 하네요. 이거 해외 토픽에, 해외 토픽 갑니다, 진짜로. 와. 이런 수준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그 딱 페미 그 빌드잖아. 이거 이걸 보고 가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슴같이 생겼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폭 무슨 잠재적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와. 미쳤다 이거.